이 바지를 입을 수 있을까? 분리를 해서? 제가 29cm에서 허걸 바지들을 5가지 구매를 해봤습니다. 10만원 이하로 구매를 해봤거든요. 이게 10만원 이하인 바지가 은근 찾기 어려울 것 같았는데 또 괜찮은 것도 은근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걸 샀는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거는 리브 거고요. 진짜 완전 편한 와이드 팬츠예요. 요런 크림 색상의 블랙 스트라이프입니다. 리브가 되게 예쁜 옷들도 많으면서 가격도 좀 저렴한 편이라서 제가 참 좋아하는 브랜드거든요. 모델분이 입은 이 착샷을 보고 너무 예쁘고 괜찮아서 구매를 해봤는데 실제로 받아보면 조금 다르긴 하더라고요. 사진에서는 베이지색의 다크한 브라운 느낌의 스트라이프인데 실제로 받아보면 좀 더 아이보리 느낌의 완전 딱 블랙 스트라이프 이런 느낌이에요. 리브가 또 할인도 많이 하는 편이라서 정가는 72,500원인데 5만원대 세일가로 주문을 했고요. 근데 제가 이제 좀 하체가 살이 있고 엉덩살이 좀 많은 편이라서 이게 프리 사이즈인데 완전 널널한 사이즈일 줄 알았는데 엉덩 쪽은 살짝 끼는 느낌. 완전 허벌 느낌은 아닌. 그게 조금 아쉽긴 했어요. 조금 더 통이 크게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다? 네. 그리고 길이가 되게 길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좀 긴 편인데 저보다 아담하신 분들은 기장 수선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이게 일단 이렇게 허리 부분이 고무줄로 되어 있어서 되게 편하고 입었을 때 되게 시원하고 근데 이제 신축성은 없어요. 이렇게 주머니도 없고요. 이 소재 자체가 얇은데 비침이 별로 없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비침이 너무 심한 거는 좀 뭐랄까 은근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사놔도 데일리로 입기도 좋고 여행가서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너무 편하고 휴가룩으로도 추천드리는 바지입니다. 이렇게 모델 착샷처럼 위에 편한 티셔츠 입고 슬리퍼 신고 이렇게 편하게 다니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바지입니다. 제가 또 이런 거를 샀어요. 네, 이거는 파르티멘트 우먼 브랜드 거고 29cm에 딱 뜨자마자 바로 구매한 팬츠입니다. 일단 이런 이 색감이 완전 취죠. 색감 때문에 자꾸 받아보고서는 이 바지를 입을 수 있을까? 조금 당황하긴 했는데 근데 보다 보니까 너무 귀엽고 이쁜 거예요. 이건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긴 한데 이 소재가 엄청 얇아요. 그래서 속옷에 좀 신경을 잘 써줘야 되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단추로 열고 닫을 수 있는 이게 살짝 불편하긴 한데 또 이게 이쁘긴 해요. 이 윗부분은 여기에 이렇게 덧댄 느낌? 파자마 느낌의 바지입니다. 그냥 이렇게 입으면 좀 제가 입으니까 약간 모질이 같아 보이는 네. 힙한 힙걸이 아니라 요거를 위에 단추만 하나 풀고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입으니까 훨씬 보기가 낫더라고요.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특이한 게 엉덩이에 이렇게 주머니가 있어요. 짠! 이렇게 아주 엉덩이 정중앙에 이렇게 주머니가 있습니다. 정말 특이해요. 저 이런 디자인은 처음 보거든요. 진짜 특이한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귀여워요. 뭐 여기다가 뭘 넣고 다닐 수는 없겠지만 뭐 소중한 거를 넣고 다녀야 되나? 아무튼 저는 스몰 사이즈로 구매를 했는데 살짝 후회돼요. 미디움 사이즈로 살 걸. 길이감이 허벌 느낌이 아니라 너무 제 발목에 딱 떨어지는 느낌? 길이감이 조금 아쉽긴 해요. 그래서 저보다 키가 크신 분들은 무조건 미디움 사이즈 추천드리고요. 이게 뭐 다른 여러 가지 색도 있는데 이 색이 정말 제일 귀여운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접어가지고 그리고 이런 디테일, 절개 디테일이 참 이쁘고 발목에는 이렇게 스트링으로 조일 수 있는 정말 귀여운 바지입니다. 정가가 89,000원. 네, 정가가 89,000원이고요. 세일할 때 네, 사세요. 근데 이런 모델 핏이 나오려면 진짜 엄청 말라야 되는 것 같아요. 저보다 마르신 분들이 입으면 훨씬 힙한 느낌이 나올 것 같습니다. 불편한 듯 편한 귀여운 이런 핑크 팬츠예요. 이게 소재가 이렇게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소재인데 이게 페이퍼라이크 소재라고 합니다. 자, 다음 팬츠입니다. 이거는 리뷰 후기가 너무 좋아서 구매를 해봤는데요. 저는 이런 단정한 느낌의 슬랙스를 잘 입는 편은 아니거든요. 일단 저는 단정한 느낌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뭔가 참한 그런 슬랙스는 진짜 잘 안 사는데 핏이 너무 예쁘고 후기가 너무 좋아서 구매를 해봤어요. 그리고 가격도 괜찮고
정가가 88,000원인데 저는 세일가로 5만원대로 구매를 했고요. 일단 핏이 뭐라 해야 될까, 이거는 허벌 핏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냥 스탠다드한 핏인데 정말 미니멀한 디자인이에요. 제가 이걸 입어보니까 왜 인기가 많은지 알겠더라고요. 일단 사람이 되게 깔끔해 보이고 단정해 보이고 그리고 핏이 너무 이뻐요. 길이감도 좀 길어서 좋고 저는 진짜 길이 짧은 슬랙스 완전 극혐.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허리가 길고 다리가 짧은 편인데 이 허리 위까지 약간 하이웨스트 느낌이라서 다리가 완전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고 근데 사이즈가 이것도 제가 약간 사이즈 미스. 저한테 좀 작더라고요. 아니 저는 이 사이즈 치수를 보고 구매를 한 건데 왜 작을까? 라지를 샀었어야 했는데 저는 미디움 사면은 맞겠거니 했는데 조금 작아요. 좀 힘들어요. 왜냐면 허리가 조금 조이고 여기 이렇게 요 앞면에 이렇게 딱 주름 잡혀 있는 요 포인트가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착 떨어져야 되는데 약간 뭔지 알죠? 허벅지 살 때문에 살짝 벌어지는 그래서 그게 너무 좀 아쉽더라고. 그래서 골반이나 엉덩이 뭐 허벅지 살 좀 있으신 분들은 보통 본인이 입는 사이즈보다 한 치수 크게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 슬랙스가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얇은 느낌이어서 봄, 여름, 가을 이렇게 입을 수 있는 슬랙스고요. 저는 이 부분이 마음에 들었어요. 이 허리 부분. 여기 이 설명에도 적혀져 있는데 실로 고정한 후크가 아닌 고정형 후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뭔지 알죠? 나중에는 이게 막 후크가 막 달랑달랑거리고 실밥 튀어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없어 보이는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고 내장형으로 아예 박혀있는 후크라서 정말 깔끔해 보이는? 그냥 깔끔 그 자체. 이 부분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벨트도 같이 매치하면 훨씬 더 고급스럽고 이쁠 것 같아요. 가성비가 너무 좋은 슬랙스예요. 정말 추천드리는 슬랙스입니다. 다음 바지입니다. 이거 여러분 이 바지 진짜 미쳤어요. 너무너무 귀엽고 편하고 예쁘고 가격도 괜찮고 근데 이게 가격이요 이게 지금 정가가 108,000원이더라고요 근데 뭔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125 브랜드가 세일을 워낙 자주 하고 그래서 훨씬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그래서 이번에 같이 넣어봤어요. 너무너무 마음에 든 바지예요. 팬츠인데요. 이게 색상이 네 가지 컬러가 있어요. 카키랑 블랙이랑 화이트랑 버터 이렇게 있는데 이 버터색이 이 색감이 진짜 미쳤어요. 뭐랄까 마가린 같은 따스하면서 귀여운 이런 버터 색상이고요. 일단 소재가 후들후들하고 정말 시원하고 가볍고 너무 편하고요. 피부에 닿는 촉감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거야말로 진짜 진정한 허벌 바지. 일단 허리는 고무줄로 되어 있어서 편하고요. 밑에도 이렇게 끈으로 조일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바지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포켓이 있고요. 이런 포인트도 너무 귀엽고 그리고 진짜 진짜 귀여운 게 뭐냐면 여기 이렇게 조그만한 포켓이 있는데요. 분리가 돼요. 똑딱이로 이렇게 분리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뭐 안 하고 싶으면 이렇게 분리해서 빼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거를 이렇게 같이 달아도 되고 진짜 이 부분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오늘 보여드리는 팬츠 중에 제일 원픽인 팬츠예요. 이거는 무조건 구매를 해보셔요.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 그 다음은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팬츠인데요. 이거는 맥우드건이라는 브랜드의 바지이고요. 29cm에서 이 브랜드의 바지 요즘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브랜드 바지를 처음 사봤거든요. 근데 너무 괜찮아요. 너무 핏이 너무 예쁘고 소재는 조금 톡톡한 느낌? 그래서 여름에 입기에는 조금 더울 수도 있는 소재감이고 92,000원이고요, 정가. 저는 28 사이즈로 구매를 했고요. 이런 살짝 피스타치오 같은 느낌의 팬츠입니다. 이 브랜드 자체가 약간 레트로한 느낌이라서 빈티지스럽고 유니크한 느낌이 있고요. 조금 더 얇은 버전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름에 입을 수 있게. 근데 이것도 28 사이즈 하니까 완전 진짜 딱 맞춤? 저에게 맞춤인 듯한 느낌의 핏이에요. 28 사이즈가 허리 단면이 38이라고 나와 있는데 절대 38 아닌 것 같아요. 제 배에 딱 맞는데 여기에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 사이즈보다 조금 더 크게 주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키 기준에 살짝 바닥에 끌리는 정도이고요. 보시면은 허리 쪽이랑 여기 엉덩이 쪽 이런 디테일이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색깔도 진짜 예쁘고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29cm에서 구매한 허벌 바지들 5가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안녕!